경제의 힘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96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3프로와 함께하는 경제의 신과 함께 2년째 96번? 100회 특집 같은 거 하자 딱 그러면 저 아저씨가 그럴 거야. 아, 그런 형식적인 것도 얘기한다. 그러겠지? 그렇죠. 무리는 매회가 특집입니다. 아니, 그래도 100회 정도면 그렇죠. 의미 한번 둘만 하잖아요. 아, 정프로 너도 변했구나.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매번 매회를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100회라고 해서 특별히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매회 최선을 다하는 걸 100번을 했다. 그거 한번 우리가 축하할 만하죠. 둘이 합의 봐. 우리 이제 하여튼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등산 이런 건 안 한다. 등산. 백회 특집 등산. 겨울 남산 좋다. 아흔 여섯 번째 100회를 이제 4번 앞두고 있는 아흔 여섯 번째 오늘은 과연 어떤 신과 함께가 될지 좀 저희 신과 함께가 참 다양한 우리 전문가들 각 분야의 경제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만. 오늘처럼 또 약간 색다른 날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인도를 한번 갑니다. 인도. 사람은 인도, 차는 차도. 차도. 나 나중에 저 오늘 초대 손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래. 인도에서 인도라 그러면 알아듣는지. 인디아라 그러죠, 인디아, 그렇지? 근데 인도네시아가 있더라고. 네. 네? 그리고 또 인도 스웨즈 은행이라고 있어요. 네. 프랑스 말로 하면 앵도 스웨즈라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이 알파벳으로 하면 인도란 말이야. 그래서 네. 인도가 어디서 나온 건지 한문에서 인도를 우리는 알고 있는. 아, 인디아를 한자로 표시하다면서 뭐. 그러니까 그걸 인도라고 하잖아. 네. 근데 인도네시아도 있단 말이야. 그건 한문은 아닐 거 아니야. 네. 그게 헷갈리더라고. 자, 우연히 같은 거예요, 우연히. 네, 우연이야? 오늘 오신 분이 굉장히 지금 곧 답을 빨리 찾아내셔야 될 텐데 과연 알고 계신지 한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도와 관련된 그러니까 인도에 우리가 또 결국은 한번 또 진출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인도에 관련된 먼저 진출을 한번 하셨고 그래서 인도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실 코끼리에 올라타라는 책 저자분이십니다. 신시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뭐 작가님으로 네. 모시는 게 더 좋겠죠, 아무래도. 네, 네, 네. 원래는 이제 그 CJ 오쇼핑의 그 인도 법인장을 법인장 오래 하자 4년 넘게 하셨는데 아, 네. 정말 산전수전 여기서 다 겪었겠네. 왜냐하면 나는 솔직히 나도 이제 해외 근무를 한 5-6년 했잖아. 근데 네. 법인장이란 분들 있잖아. 네. 만나 보면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밑에 애들 하는데 근데 특별히 제조업체 이런 데 있잖아. 네. 진짜 난 근데 오쇼핑 쇼핑이잖아 쇼핑. 네. 이게 홈쇼핑이라고 텔레비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볼 때 근데 올해는 인도에 대해서 쭉 알아보려고 섭외를 하는데 우리가 뭐 그렇다고 인도 정치 경 뭐 다 알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인도의 어떤 밑바닥의 어떤 이 소비 이런 걸 할 때는 이분이 최고다. 네, 그래서 네. 한참 우리가 뭐 중국 막 이렇게 뜰 때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인도도 상당히 인도 인구 자체가 뭐 중국 다음일 거고 나는 아마. 어디서 지금 인도 인구가 네. 중국을 사실상 추월했다. 아, 그런 얘기를 또 들으셨구나. 지금 두 나라는 어차피 인구 공식 집계 못한다. 그런데 느낌상 인도가 더 많은 것 같다. 야, 근데 인도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 인도 얘기를 우리끼리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프로가 아는 인도는 여기까지야. 자, 모디 총리 나갑니다 저는. 네. 네, 모디 총리까지 아는 건 다 나왔고요. 현 인도 포럼 운영 위원장까지 맡고 계신 인도 관련 경제 전문가시죠. 우리 신시열 작가님. 일단 저희가 지금 얘기 막 했었는데 요건 뭐 많은 얘기가 좀 있습니까? 아, 예, 많은 얘기 있고요. 네. 그 이제 중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제가 이제 그 아까 정정 김 소장님께서 정정이 아니고 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가 있냐면 법인장 인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실제로 제가 여기저기 뭐 이렇게 그 인도 얘기를 하러 가서 뭐 강의든 뭐든 하다 보면 아직도 인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니 나라를 헷갈린다고요? 나라를 헷갈려. 그럼 아메리카 합중국을 차이나하고 헷갈려. 응? 중국이라고. 아, 진짜로 합중국? 그래서 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를 좀 헷갈리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인도라는 그 국명은 인디아를 우리가 한자로 쓰다가 인디아 좀 이상해 갖고 인도 이렇게 쓴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인도 사람들한테 인도 그럼 모르죠. 인도 사람들한테 인도로는 모르죠. 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있는 컨텍스트에서는 알아들어요. 응? 그러니까 계획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한국 주재원으로 나가서 네. 인도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아, 인도 하니까? 사람 인도 하니까 그런 건 이제 알아듣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디아하고 인도하면 그거는 못 알아듣죠.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왜 인도네시아입니까? 그 인도가 그거까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인도 전문가지 인도네시아 전문가 아닌데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알아야 우리 김 프로님의 그 의문이 풀리는데 뭔가 연관관계가 있다고 봐. 왜냐하면 내가 있잖아. 저 프랑스 은행 중 옛날에 거래처인데 앵도스웨즈 은행이더라고. 네? 네. 근데 이게 풀네임이 인도 스웨즈 운하일 때 그 스웨즈야. 네네네. 아 근데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인도라고 하네 이거. 나 그랬거든. 네,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거는. 그러니까 인도 사람 인도 분들은 자기네 나라 국명을 인디아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예 인디아. 예. 네. 힌디어로는 바라트. 예. 뭐 바라트. 예, 바라트. 나라 국가 그런 뜻으로 하거든요.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 예. 그래서 코리아. 걔네들한테 인도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바라테시 바다해 하고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인도는 아주 큰 나라다 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되게 좋아해요. 바라해. 바랏 대시 바다해. 바다해. 바다, 인도는 크다. 크다해. 바다. 예, 아, 예. 바다해자. 네네. 크다해. 중국 쪽 아닙니까? 인도는 크다해. 네. 네. 자, 인도에서 하여튼 몇 년 계셨던 거죠, 그래서? 네, 4년 반 정도. 4년 반. 네. 어디 좀 위쪽에 있었어요? 아무래도 뭄바이에 있었어요. 뭄바이. 경제 중심지 뭄바이. 네. 네. 그 저희 가끔 뭐 이게 무슨 다큐멘터리 아니면 뭐 사람들 뭐 후기 이런 데 보면 보통 인도라는 나라 특히 이제 뭄바이 쪽은 그냥 정신없는 뭐 요걸로 많이 통하거든요. 내리자마자 사기 많이 당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와서 돈 뜯어가고 가방 저 싣고 가서 일단 짐 일단 실어 놓고 사람들 호객 행위를 그다음에 짐부터 실어놓고 네. 후 호객행위라니까 뭐 이제 그런 일들 많이 당했다. 그런 사례가 있죠. 사실은 공항에서도 짐꾼들 포터들이 이제 이 자기네들 영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짐 있는 우리 그 한국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네. 눈짓으로 얘기하고 이 짐 이 배기지 자기가 핸들해주겠다고 얘기하고 그때 이제 가격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딱 그 바깥에 나와가지고서 손을 내밀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두 배 정도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도 다녀보신 분들은 네네. 이제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속을 수 있죠. 아, 그렇지. 해외 어디 가면서도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일단 반갑거든. 네. 반갑죠. 그 외로운 곳에서 아무도 그럼. 모르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딱 이제 들으려고 준비를 하시면서 네. 근데 내가 지금 인도 얘기를 굳이 왜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네, 그래서 네. 혹시 우리 인도의 또 경제 전문가로서 이 책까지 쓰시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도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이유, 명분, 당위성 이런 게 좀 어디 그러니까 어떻게 있다고 거죠.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이를테면 세계은행 기준으로 해갖고 인구가 네. 인도가 지금 한 13억 7천만 명 정도 되는데 13억 7천 네, 13억 7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순간에 한 20만 명 늘었을 거예요. 말씀하고 시작하면서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좀 뒤에만 네.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건 7천만 네. 그런데 이제 저쪽 그 중국이 그 넘버원으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실제 넘버원이고 그게 이제 14억 2천만 명인데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하면 5천만 명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향후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은 향후 2024년부터 25년 그 사이에 이제 인도 인구가 네. 중국 인구를 추월할 거거든요. 저희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은 인도
그 인구가 중국 인구를 추월한다. 인구는 사실은 국력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네네. 경제 규모하고 또 직결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인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뭐 노령화 사회 맨날 뭐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아마 제가 이제 가끔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네. 디지털 디바이드는 디지털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의 격차. 네, 격차. 근데 똑같이 한 3년쯤 후면 감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3년쯤 후면 아마 그 인디아 디바이드가 라는 말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도를 아는 사람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만큼 인도가 뭐 지금 저기 인구를 말씀드렸지만 네. 빨리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총 인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 사실 중산층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중산층이 결국 경제 성장과 소비를 끌어가는 주축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는데 네. 거두절미하고 한 2억 명 초반대 중산층만 거기서 얘기하는 저기 2억 명 초반대 중산층이라는 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1500만 원에서 연소득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사이가 되는 그 가구를 중산층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 이제 보스턴 컨설팅 BCG에서 이제 나온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그게 1500에서 1700이 액면이고 보통 보면 거기 곱하기 4를 해야 되거든요. 왜요? 왜냐면은 PPP 구매력 그러니까 퍼처싱 파워 페리티라고 하는 PPP를 감안한 그 저희가 소득. 이제 소득을 봐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인도 미국에서 10불로 살 수 있는 생필품하고 그다음에 인도에서 똑같은 10불로 살 수 있는 생필품은 4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약 한 연수입 6천만 원쯤 되는 사람들의 그렇죠, 소비 수준 정도가 된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중산층 숫자가 벌써 2억 명대 초반인데 근데 이제 그걸 봤을 때는 향후에 빨리 그 늘어나고 있는 그 사실은 이제 여기가 뭐 제가 이제 제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 갖고 하지만 여기 이제 갖고 있는 그 OECD의 그 이렇게 워킹 페이퍼라고 논문이 하나 있는데 네. 2016년 말에 나온 건데 여기 보면은 2000년부터 2050년까지 50년 동안 미국, 중국, 일본, 아시아 기타 나라 그다음에 인도하고 쭉 비교를 이제 시간대별로 쭉 해놓은 거예요 매년 그렇게 했을 때 한 2000 지금 시점서부터 급격히 인도 중산층의 소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쭉 올라갑니다. 아 폭발하는군요. 네 폭발해요. 지금 2016년에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PPP 기준으로 봤을 때 그 3년 전에 2016년에 네. 중국이 1등, 2등이 미국, 3등이 벌써 저기 인도거든요. 아 PPP 기준으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군요. 네, 앞질렀어요. 그게 이제 PwC의 2017년도 11월 달 보고서에 그렇게 나왔고, 인도가 그 이제 보고서에 이제 PPP 기준으로 넘버 3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국 분들이 너무 몰라서 그 어마어마한 시장을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된다. 그럼요, 놓치고 가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 인도 하면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게 그냥 바지도 아니고 치마도 아니고 이렇게 걷어 올려가지고 하는 사람이 나무 막대기로 신고 뚝뚝 치면서 그런 거 그렇잖아요. 아 너무 저 영화를 많이 보시죠 우리 김포는 인도로 가는 길. 아, 그렇죠. 인도로 가는 길 그런 거 나오죠. 아 인도 가면 진짜 다 그렇게 입고 다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않죠? 사실은 대도시 중소도시에서는 네. 사실은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고 다니. 우리처럼 뭐 사실 뭐 양복을 그렇게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애들은 금융맨. 네? 네? 금융회사 근무하는 친구들만 그렇고 네네. 나머지는 비즈니스 캐주얼 뭐 비교적 자유롭게 이제 청바지에 티도 입고 뭐 이렇게 그렇죠 예 네. 있는데 그 아주 뭐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복장은 인도로 가는 길 네. 그다음에 옛날 전통 영화에 나오는 그런 복장 우리가 무지하다는 얘기죠 인도에 대해서 아, 그렇죠 저도 그 많이 내가 다른 나라 많이 가봤잖아요 근데 네. 인도를 못 가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방글라데시까지 가봤잖아요 근데
아, 가보셨어요? 인도 여행하라 그러면 나 자신이 없어. 뭔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나 커리도 잘 안 맞거든요, 솔직히. 그 향신료 그 너무 냄새를 안 좋아해. 자, 그럼 인도는 제가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셨어요? 안 앞으로 갈 겁니다. 네. 저기 우리 저도 못 가봤습니다. 예, 저희 둘만 그럼 가는 걸로. 아, 그만큼 이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경제적 비중이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아, 그럼요. 예. 근데 소비가 그렇게 되려면 뭔가 생산도 좀 같이 이러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인도라는 나라가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할 땐 그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 뭘 생산하고 뭘로 돈을 벌어요? 뭐 중국은 하지? 세계의 공장이라 그렇죠, 그렇죠. 노동력으로 뭐 조립해서 팔아서 돈 벌고 기본적으로 아직은 농업이 그 바탕을 대세하고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아직은 네. 아직은 농업이 그 강하게 바탕을 깔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 이렇게 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제 시장 소비 시장 관련해서 보면은 2017년까지 아직도 9대 1 정도 그러니까 부가 90%는 전통 시장이거든요. 전통 시장이요? 아, 전통 시장이라고 하면 뭐 네. 이제 시골 지방에 좌판 깔고 뭐 이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갖고 현대적인 유통 구조를 가지지 않은 시장 그게 이제 전통 인도. 시장인 거죠. 예. 그냥 쉽게 얘기해서 좌판이나 시골의 장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네, 자기가 그냥 그 농사 지어가지고 갖고 나오는 거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게 아직까지도 대부분 90%. 한 90% 정도가 되는데 그럼 어디 가게라도 있으면 나머지 10에 속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가게라도 있으면 나머지 10에 그 속하는 건데 네. 그 가게도 가게 나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좀 깊숙이 들어가고 키라나라는 상점이 있는데 네. 동네 구멍가게거든요. 그런 동네 것들은 구멍가게? 네. 동네 구멍가게 우리로 치면 전빵 그렇죠. 네. 우리 같으면 이제 단백하게. 동네 어귀에 그 구석에 이제 전빵 같은 데인데 그런 데를 뭐 현대화된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그만 슈퍼마켓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현대화된 시장의 범주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2017년까지 9대 1이었는데 2020년 내년이면은 이제 8대 2로 빨리 그게 재편이 되거든요. 네. 가서 홈쇼핑 사업하신 건 그럼 언제예요? 2012년부터 16년까지. 아, 네. 고생만 많이 하시고. 고생 되게 했죠,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미 929 일밖에 안 되는 그 시장에서 네. 거기서 이제 그 일을 또 이제 짜 일에서도 네. 그건 내가 볼 때 일에서도 일인데. 홈쇼핑은요. 네. TV로 보잖아요. TV로 보죠. 네. 인도도 TV에 채널에 막 홈쇼핑 많이 나오고 그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셨겠죠. 문제가 이제 예. 그 채널 사용을 하는 비용. 우리 이제 한국에서 얘기할 때는 그 SOB형이라고 케이블 회사들을 네. 써서 우리가 방송을 내보내야 되니까 그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고 비용단에서. 근데 이제 홈쇼핑은 사실은 전체 시장 예를 들어서 온라인 시장이라고 했을 때 그 온라인 시장에 97.8%는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시장이고요. 이미 중아 인도예요. 이미 온라인 시장에서 98%. 네. 그게 이제 크기가 시장 규모는 한 55조 원 정도 금년 기준으로 55조 원. 툭 건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한 120조 원 정도 되잖아요. 아 1년에. 1년에. 네.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거의 한 반 정도가 조금 안 된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예, 인도의 온라인 네. 쇼핑 시장이. 네. 근데 그 97.8%는 이커머스 전자상거래고 나머지 2-3%가 이제 그 홈쇼핑이에요. TV 제가 홈쇼핑. 있었던. 인도는 네. 왜 홈쇼핑을 안 해요? TV 자주 볼 텐데. 아니, 하는데 네.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아까 비용단 말씀드렸잖아요. 비용단이 비싸다 보니까 그 홈쇼핑 비즈니스를 하면서 매출이 발생을 할지언정 밑단에 이제 손익이 자꾸 힘들어지니까 그걸 갖다가 유지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SOB형 그러니까 케이블 회사의 그 네트워크를 이제 그 사용하면서 내는 비중이 네. 전체 손익 계산서에서 한 10%에서 아무리 못해도 10%에서 한 14%까지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한국은 참고적으로 몇 프로냐? 3% 정도밖에 안 돼요. 4%? 매출에서요? 네, 4%. 네, 4%. 3-4%. 매출에서? 네, 매출에서. 네. 만 원짜리 팔면 한 1,300, 뭐 한 2,000원 정도를 그렇죠. 홈쇼핑 회사에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만 원을 팔면 이제 그 케이블 TV 회사에 네. 뭐 적어도 그 천 원에서 한 1,400원 정도는 줘야 되는 거죠. 예, 수수료처럼. 예. 남겨먹기 힘들겠네. 아,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업 제품을 홈쇼핑으로 팔 수도 있고 백화점에 납품할 수도 있고 마트에 납품할 수도 있잖아요. 네. 거의 비슷한 걸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군요. 그러니까 홈쇼핑 그러니까 만 원짜리 물건 갖고 가면 인도하고 아니요 코리아에서 네. 홈쇼핑 회사에 네. 아 홈쇼핑 회사가 한 30% 뛰면 네. 홈쇼핑 회사 그렇죠 SO한테 주는 것도 아, 별도로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인도에서 10에서 14% SO한테 주는 거 SO 비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장사 못 하겠다 그것 때문에 나 같아도 홈쇼핑에 그냥 4% 줄 거 가면 거기 하지. 장사가 못 할 정도는 아닌데 예.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커버하려면 매출이 되게 많이 팔아야죠.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딜레마였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물류 비용도 좀 비싸겠네요, 훨씬. 물류 비용도 한 7% 8% 정도까지 됩니다. 네. 더더군다나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처럼 뭐 고속도로가 잘 돼 있고 산업도로가 잘 돼 있고 포장도로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뭐 비포장도 있고 네. 꼬불꼬불하고 고속도로는 아무래도 산업도로도 마찬가지로 좀 적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죠. 여름 돼갖고 선풍기 시켰는데 가을에 오고 뭐 이러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뉴델리 근처에 물류센터 창고가 하나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은 동부가 우리 여기 이제 북동부에 살고 있는 분들은 우리 저 김 소장님이나 아, 방글라데시 저쪽 이 기자님이나 예 방글라데시의 그 오른쪽 위 그건 저희가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네. 북동부 그 물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뭐가요? 얼굴이 그래요?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래요?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어?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랑요? 우리랑 인도 사람인데? 네, 인도 사람인데. 한국말 하죠? 네. 뭐 들으셨다고 좋은 말씀. 네? 한국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거는 네. 인도 영토가 방글라데시 네. 오른쪽에도 있더라. 네. 얇은 끈처럼 이렇게 중간에 네, 이어져서. 7개 주예요. 그 7개 네. 주. 근데 어떻게 왜 그렇게 닮은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그 중국 그 티벳 쪽 그 북부 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서 정착을 하게 된 사람들이 아하. 이제 인도 영토에 이렇게 포함이 된 거죠. 그런데 한국인하고 네. 아주 비슷하더라. 너무너무 비슷해요. 꽤 오래전에 내려가서 섞였을 텐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전자가 네. 우성이군요. 거기까지는 제가 우생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해서 저기 이제 인도 주가 이제 7개가 있는데 뭐 나갈랜드 뭐 아쌈주 그다음에 뭐 쭉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한류가 아주 이제 화성화돼 있어요. 바로 오히려, 우리 바로 그런 닮아서? 이유 때문에 우리랑 닮아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예. 네. 결론적으로 한류는 사실 중국 인도 본토에는 찾아보기가 쉽진 않지만 네. 이 북동부 쪽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네들은 사실은 힌디어 채널도 없어요. 방송에. 그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주별로 그 언어? 방송 채널이 있는 거. 주별 언어. 그럼 뭄바이에는 네. 한류 없습니까? 뭄바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류가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거기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해봐야 뭐 하긴 뭐 그렇지. 그 뭐.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뭐 한 400여 명. 아닌데 제가 말씀한 한류는 네. 한국 사람 중에 한류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인도 사람 사이에 한류가 존재하냐 네. 여쭈신 거예요. K-POP 같은 거. 네,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그래요? 네, 과거 2012년도에 싸이가 강남 스타일을 한번 기막히게 히트를 쳤는데 그것뿐이지 지금 한류가 뭄바이, 뭐 뉴델리 그러니까 인도 본토에 이렇게 주류 사회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는 얘기하기 힘듭니다. 다만 일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한류가 주류 사회는 없지만 한국 상품에 대한 프리미엄 이미지는 있다. 그래서 되게 좋아요. 한국 상품이라고 하면은 한국 상품, 코리안 메이드 그러면은 이제 뭐 삼성, LG, 현대자동차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품질 좋지. 그다음에 서비스 좋지. 이거 자동으로 따라와요. 그래서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국 상품에 대한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 그 저기 BTS 아미가 활동을 갖다가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인도에서요? 인도에서. 예를 들면 무슨 뭐 그 저쪽 그 모디 총리의 고향인 구자라트 같은 데서
그 큰 도시가 이제 아메다바드인데 네. 그다음에 저쪽 그 뭄바이에서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8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푸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그 BTS가 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신에 비디오를 틀어 놓고 네. BTS의 비디오를 틀어 놓고 아미들이 모여서 춤 경연대회도 하고 아주 좋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BTS도 한번 가면 제가 네.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좀 대박이 또 하나의 인도판 대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거기는 그러면 약간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 전통시장에서 뭐 무슨 현대화된 마트에서 그 다음에 홈쇼핑 가고 그 다음에 모바일 뭐 이커머스로 가는 그 단계를 싹 무시하고 그냥 전통시장에서 바로 또 모바일 이커머스로 가버리는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2016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오기 직전이었으니까 2016년도에 저희가 이제 TV 쇼핑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그 쇼핑몰이 있고 PC 베이스에 네. 그다음에 모바일 앱 깔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계산을 한번 쭉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그 쇼핑몰하고 그다음에 그 모바일 앱 통해서 하는 것이 그쪽 분야의 매출의 전체 60%를 벌써 차지하더라고요. 이 모바일로 하는 것이 네네. 모바일로 하는 비중이 60% 55%에서 60% 되더라. 2016년도 3년 전 얘기거든요. 벌써.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생각난 게 뭐가 네. 생각나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다. 그런 거는 뭐 KT, SKT, 뭐 두루넷, 뭐 하나로 통신해 갖고 유선 베이스로 일단 깔고. 책장 위에 예, 그 저기 PC에다가 깔고 막 몇 년 동안 보다가 이제 모바일로 진화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 인도는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고 보셔야 돼요. 왜 생략됐냐? 첫째, 그럼 통신관을 갖다가 땅에다가 힘들게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파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유선 통신 그 서비스 없이 바로 모바일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숫자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을 포함해서 인터넷 사용자 숫자가 한 5억 명 정도 되는데 인도예요? 인도에 5억 명 정도 되는데 그 저기 스마트폰 가입자 숫자가 한 4.5억 명 정도 됩니다. 어림잡아서 그러면 5천만 명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뭐 인터넷 이용도 그렇고 이커머스, 홈쇼핑, 뭐 물건 사는 거니 뭐 그런 트랜잭션들이 사실은 이 모바일 폰으로 엄청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뭐 더 심해지면 심해질지 이게 뭐 낮아지진 않을까요?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예, 더 높아지겠죠. 예. 자 그러면 인도 뭐 대략적인 이제 어떤 상황인지 뭐 파악은 좀 된 것 같은데. 네네. 그 인도에서 좀 뭐 주로 파셨어요? 아니면 요즘 제일 많이 팔리는 뭐 쇼핑몰에서 뭐 어떤 제품들 많이 팔립니까? 그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네. 기존 시장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거는 첫 번째가 음식, 식품, 네. 그다음에 음료, 그다음에 네. 자파. 그게 전체 시장이 66.3%예요. 네? 그다음 66.3%. 전체 시장이요? 전체 소비 시장의 66.3%가 먹고 그, 마시고 쓰고 예, 먹고 마시고 쓰고 자파까지 네. 포함해서 아, 66% 그냥 쉽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패션 의류 입는 거 걸치는 거 아. 그게 이제 8.7% 정도 되고 그게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좀 독특한 거예요. 웬만한 나라들은 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아무래도 저기 식품, 음료, 자파가 66%까지 되지는 않죠. 엔겔 계수가 높다는 뜻이죠. 네, 엔겔 계수가 무지하게 높은 거죠. 지금 아직까지. 소득이 떨어지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가 특이사항이냐면은 그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게 보석이에요. 주얼리. 주얼리. 근데 그게 물어가는구나 그날. 네. 근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잖아요. 어떻게 보석이 그 3위야. 3위로 팔리지? 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게 인도 사람들은 부부가 딸을 낳으면 깐난쟁이부터 그 딸 그 시집 갈 때 보내려고 금을 사모거든요. 장신구. 그쓸 네. 지천금으로 쓸 딸을 낳으면 금을 사모아요. 그래서 막 사모으다가 결혼할 때 시집 갈 때 지천금으로 딱 주는 거죠.
뭐 예금, 투자, MMF 이런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여유 돈 생기면 금이 8%나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금을 근데 이커머스로 사요? 아, 이커머스 사는 게 아니고 전통 시장에서 사는 거죠. 아, 시장에서 그리고 현대화된 시장에서도 소비, 사고 소비의 네. 포트폴리오가 네. 의외로 보석, 그렇죠. 장신구, 금 이런 게 많이 올라온다. 그렇죠. 그래서 덕분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가 중국하고 인도하고 중국이 넘버원이고 네. 인도가 금 수입국 넘버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자 제품, 에어컨 이런 거보다 이런 게 더 많이 팔린다. 네, 그런 거 내구 소비재 전자 제품 5.2% 전체 시장에서.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 이제 이커머스 말씀하셨잖아요. 이커머스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 조그만 네. 내구 소비재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버 투로 팔리는 게 이커머스에서도 패션하고 의류 넘버 투예요. 네.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업체들 가운데도 패션 잘 진출하면 굉장히 그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 대도시하고 중소도시에서는 빠른 속도로 여자들이 입는 옷이 어디나 이제 한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여자들이 이제 그 저 이 소비를 소비 트렌드를 갖다 이렇게 쭉 주도하죠. 예, 주도를 하는데 거기도 월급 갖다 줘요 남편이? 그 남편이 월급 갖다 주냐? 당연하죠. 월급 갖다 주죠. 그럼 아내분들이 쓰시겠구나. 그렇죠, 쓰죠. 그런데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여자들이 입는 옷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보면 사리 그. 우리로 치면은 긴 옷감인데 그걸 갖다 이렇게 감는 거 감아가지고서 이제 입는 게 사리라고 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조금 현대적으로 위아래 잘라가지고서 이렇게 원피스처럼 된 게 이제 꾸르따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도 아직은 좀 마켓 쉐어가 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입지만 향후에는 급속도로 이 현대 복장들이 청바지나 뭐 그렇죠. 네, 청바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그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어디나 뭐 개발도상국이 비슷하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빠른 속도로 그 현대적인 의류, 패션 아이템들이 뭐 먹힐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네. 요거는 진짜 좀 약간 좀 매력적이긴 하네요. 물론 뭐 옛날에도 우리 뭐 중국에 가서 뭐 팬티 한 장씩만 팔면 뭐 10억장이다 이런 얘기 하긴 했었는데 네.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시장이 크니까 네네. 여기 노리는 다른 나라 뭐 기업들도 많이 있겠네요 지금. 지금 일본이 제일 활발하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상당히 활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보수적인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그 기업 중에서 인도에 진출한 것이 한 300여 곳. 반면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1,440여 곳 정도가 진출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네. 회사가 그래서 우리 대비해서 한 거의 한 5배 정도 많은 숫자가 진출은 우리보다 늦었는데 그 빨리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다가 자리 잡은 애들이 인도가 일본 회사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요? 훨씬 많아요. 네. 그리고 누적 투자액도 그래서 우리보다 현재 기준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1배 정도가 많습니다. 네. 일본이 우리보다는 좀 늦게 들어갔군요. 일본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 LG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들어간 게 94년부터 97년 사이에 다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인도의 그 일본 기업들은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그래요? 거의 없었어요. 동남아하고 또 틀리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린 뭐 메이저잖아요. 삼성, LG, 현대자동차가 걔네들이 뭐 그 회사들이 1994년부터 97년까지 빨리 들어가고 그래도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의 장점을 가져갔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반면에 우리 같은 우리의 그 삼성이나 LG나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들이 네네. 일본에서 저거 한 거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늦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 뭐 삼성, LG, 현대 이런 회사들은 인도에서 굉장히 잘 활발하게는 팔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죠. 삼성 같은 네. 경우에 제가 숫자를 보니까 삼성이 네.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44조 원 정도 매출했잖아요. 근데 244조 원 네. 맞죠? 예, 네, 맞을 것 같은데. 삼성 전자. 네, 삼성 전자가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11조 원 정도가 인도에서 나오는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11조 원은 그 휴대폰 그 스마트폰이 가장 많고 그게 네. 한 반 정도 11조 원의 한 반 정도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저것도 잘 팔립니다. TV
TV도 굉장히 잘 팔리고 그다음에 뭐 저기 냉장고 네. 같은 백색 가전 같은 것들도 상당히 잘 팔립니다. 네.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에어컨도 에어컨은 LG가 탑이고요. 네네. 네. 아, 그거는 네. 아직도 없는 분들이 적지 않죠 인도에? 없는 분들이 많죠. 아직 네. 아직 많죠. 그러면 거기도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이 부지런히 인도를 다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인도 다니는 거. 아. 2주 전, 3주 전에도 인도 다녀왔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저기 그 지난 3월 달에는 결혼식 예. 아시죠? 그 릴라이언스 그룹 릴라이언스 그룹의 아들 결혼식에 네. 간 게 그 3월 달. 네. 그다음에 딸 결혼식 간 거는 작년 12월. 그러니까. 아, 아들 딸 결혼식 다 갔어요? 다 했지, 네. 다 했지. 아들 딸 결혼식 다 갔어요. 네. 근데 그래요? 그 아들이 지금 네. 현재 그 릴라이언스 지오라고 네. 우리로 치면 그 이동통신 회사의 그 임원으로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빠 회사죠? 아빠 회사. 아빠 회사의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도, 아까 우리도 그래요, 늘. 예. 네, 뭐 우리랑 이제 비슷한데 사실은 뭐 연간 뭐 한 3억 대의 그 휴대폰이 팔리고 그중에 반이 스마트폰이니까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아, 제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라도 가만히 가야지. 가야죠. 중국에서는 시장이 전혀 없거든 지금. 없죠. 한 대도 안 팔리면 거의 안 팔리잖아요. 지금 철수했잖아요. 네. 0.7% 네. 마켓이요. 네. 릴라이언스는 거기서는 유통업을 합니까? 아니면 뭘 만들어요? 다 합니다. 아, 재벌이에요. 인도의 삼성 같은 재벌이에요. 회사. 인도의 삼성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뭐 에너지, 화학, 철강,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유통, 그다음에 이동통신 회사 다 합니다. 아니 네. 그 왜 저 그게 릴라이언스가 그 뭄바이의 최대 부자가 뭐 10조짜리인가 뭐 집 지어가지고 아 10조 그 빌딩 뭐. 이름이 안틸라인데 그 릴라이언스예요? 예, 그 릴라이언스 회장 집이에요. 네. 그 빌딩이 근데 그거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네. 재미삼아 좀 말씀드리자면. 그게 27층짜리인데 네. 그 가격은 1조에서 2조 사이 네. 나가고 네. 그 다음에 27층짜리인데 실제로는 54층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층고가 높아요. 층고가 우리 2층이 1층으로 카운트가 될 만큼 층고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50몇 층 정도 되는 셈이잖아요. 높이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헬리콥터 패드 그러니까 헬기 2창 6창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진도 8까지 견딜 수 있게 그 설계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거는 거기 그 근무하는 그 저기 종업원들만 네. 그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백 명 이상은 확실하고 어떤 기록 보니까 한 600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자기 개인 집이라 이거예요? 개인 집이죠. 종업원 네. 월급도 개인 월급에서 줘요? 개인 그것까지는 제가 아니 근데 되게 왜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송경재에서 한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송경재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을 지었다는 거야. 자기가 자택으로서는 개인 집으로서 세계 최고의 최고인데 뭐 네. 점치는 사람이 이게 안 좋다 이게 아 길치가 아니다 비워놨었다 그러더라고. 네. 그게 무슨 인도 사람들이 네. 전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사는 집이 좌우 대칭이 안 되면 그들이 생각하기엔 재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마을처럼. 근데 사진을 저기 인터넷에서 찾아서 네? 그 안틸라라는 그 말씀하신 그 집을 보면 빌딩을 보면 그 좌우대칭이 아니에요. 아주 기기묘묘하게 생겼는데 네. 그거 진짜 뭐 저는 그 뭄바이 살았으니까 그 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저한테 전화해가지고서 오라 할까 안 불러줄까 하고 아, 뭐 가보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 불러주더라고요. 야, 아 근데 그렇게 이제 빌딩 하나가 집이네. 예, 빌딩 하나가 집이에요. 그 정도로 지어놓으면 종부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또 부동산. 인도 사람들은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그러니까 거부감이나 화염봉 던지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 인도 왜냐면 뭄바이가 세계 최대 빈민국이거든. 맞아요. 예. 뭄바이란 도시 자체가. 아, 그거 맞습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예. 전국에서 모든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 예. 웬만하면 뭄바이로 많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빈민국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빈부격차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뭐 가진 분 못 가진 분 해갖고 뭐 수십 배 차이가 난다면 제가 보기에 인도는 뭐 한 수천 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나라가 네. 수십 배라면 거긴 수천 배다. 네. 거기는 아래로도 많이 빈 거라고 위로도 지금 그 몇 조 원짜리가 자택이면.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네. 대한 뭐 위화감 이런 게 그런 없어요? 게 우리로 치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예. 근데 의외로 그런 위화감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없어요? 겪은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것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위화감이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요. 받아들인다? 네, 받아들입니다. 왜 그래? 카스트 제도 때문에 그런가요? 뭐 그런 영향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거는 저 사람이 그 기대고 밥이 되고 지가 뭐 노력해서 그렇게 많이 벌어서 한 거니까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건 뭐 제 느낌이니까. 아니 예. 그럼 뭐 현지에서 5년 네. 가까이 계셨으니까 네네. 그건 뭐 체득하시는 거니까. 예, 저는 뭐 그렇게 그래서 뭐 그런 거 가지고서 화염병 던지고 뭐 불화가 생겨가지고서 어떻게 된다 그런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우리도 화염병은 안 던지지만. 네. 뭔가 그 정경 유착이라든가 네. 뭐 뭐라든가 해서 각종 편법으로 읽어낸 부라는 네.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잖아요. 따지죠. 예. 네, 그러면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예. 뭐 인정을 안 하고 저 재산 몰수하자는 얘기까지 안 하지만 뭐 존경한다든가 예. 아니면 인정한다든가 네. 그렇지는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예, 많이 있죠. 그 나라는 인정하고 존경해 그냥 억셉트를 하는 분위기. 예 그런 정도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또 존경하는 데들도 있더라고. 타타인가? 아 타타 그룹이 사실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릴라이언스 그룹 대비해서는 사이즈가 예전에는 비등비등했는데 지금은 그 타타 그러니까 그 릴라이언스 매출이 타타그룹 매출의 3.6배 정도를 곱해야 릴라이언스 매출이 되니까 차이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저 김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타타가 이제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 릴라이언스보다는 타타가 훨씬 존경을 받거든요. 존경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 그 사회 환원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그다음에 정직한 그런 회사, 기업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 그 선전에 그 나오는 그분이 타타죠. 그 타타. 예. 그분 지금 보신 분이 라탄 타타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이 차가 빵꾸 난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양목 닦고해서 그 자기가 고쳐가지고 그 광고 못 봤어? 못 봤어요. 제가. 그게 타타 그룹의 그 후계. 그 라탄 지금 타타 지금 물러났죠. 지금 물러나셨죠. 네. 키 큰, 네. 백발이 훌륭하신 분, 네. 네. 멋있게 생기신 분, 눈썹 네. 이렇게 쫙. 흰발 날리시면서 그게 라탄 타타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네. 네. 그런 경험이 나오니까. 네. 그 대체로 이제 아주 발전하지 않은 나라들을 보면 특징이 이제 그 정치에 의해서 기업들이 네. 많이 좌우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있죠. 인도도 좀 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치가 뭐 그런 건 대체로 잘 안 건드는 대체로 잘 안 건드린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활동은 자유로운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굳이 비율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중국의 공산당이 야, 너 이거 오늘부터 하지 마 하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 수준이 100이라고 봤을 때 네. 제가 보는 인도는 20 이하 정도. 5분의 1 이하 정도. 굉장히 네. 민주적인. 굉장히.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이렇게 보시면요. 실제로 그 인도에 대해서 정치적인 시스템이나 뭐나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전 세계 최대 민주주의 나라 국가 이렇게 표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난 저 5월 달에 그 총리 선거가 네. 다시 되고 지금 현재 있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재선이 됐는데 연임이 됐는데 그때 그 총 유권자 수가 한 9억 한 2-3천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선거하고 개표까지 해가지고서 한 6주 이상 걸렸어요. 근데 그 긴 시간 첨예한 거 아닙니까? 이 저기 여당과 야당 그다음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막 진짜 피가 튀기는 한판인데 그런 어떤 불상사 제대로 된 불상사 한 건 없이 잘 마무리가 되고 결과에 승복을 했다는 점. 그러니까 최대 민주주의 국가를 맞거든요. 6주가 걸린다고요? 6주 이상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뭐 대통령 선거 하면은 출구 조사부터 이제 뭐 유력 당선 확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럴 건 무조건 붙이죠. 근데 인도는
한 4주 정도 지나면 보아 부세 막 나오다가 6주 5주 정도 되면 역전 역전하다가 6주 되면 유력 그 다음에 꽃 딱 나오면서 당선 이렇게 되는 거구만. 야 그렇죠. 상상이 안 된다. 시스템은 참고적으로 이제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상원제하고 하원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중국은 선거가 없으니까 중국은 없죠. 중국은 그런 풍경이 없지. 없죠. 인구는 더 많아도. 뭐 당선 확실히 이런 게 없잖아. 없죠. 그래서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세계 공장이 이제 원가 경쟁력이 흔들릴 때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세계 공장이 될 거냐고 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럼 인도가 저 인구도 비슷하고 좋잖아. 인건비도 싸고. 그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아니다라고 네. 했던 게 네. 중국은 저 어떤 기업이 저기 와서 공장 좀 세울 겁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다음 주까지 저 사람들 다 내보낼 테니까 다음 주 와서 착공하세요 하면 되는데 네. 너 나가 하면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인도는 안, 그 절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주정부의 자치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중앙정부랑 합의 다 해놓고 나도 그때부터 시작이고 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감은 되는 일도 있고 되는 일도 없고 네, 안 되는 일도 없다. 그거는 인도 왔다 갔다 하는 한국 사람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주정부의 자치 권한이 강한 거는 맞습니다. 예. 그건 뭐 맞아요. 예. 아무래도 좀 강합니다. 주정부랑 좀 친해지면 뭔가 기업 활동하기는 좀 편합니까? 그렇죠. 거기도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얘기하는 관시가 있냐 없냐 있습니다. 있는데 그 관시는 아까도 이제 비율을 들어서 말씀을 네. 드렸지만 중국의 관시가 중요한 비중이 한 뭐 한 100이라고 했을 때 인도 한 70~80 정도 됩니다. 네. 제 느낌으로 제 느낌으로 그건 제 느낌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관계 잘 맺어놓으면 뭐 좋죠. 서류 그냥 이렇게 막 통과도 빨리 되고 뭐. 그거 필요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한국도 만만치 않아. 아직까지는 부정부패가 심하거든요. 인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아직까지는 부정부패가 많이 통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관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모디 총리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모디 총리에 대한 평가. 모디 총리 얘기가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거론해야 될 게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모디 총리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중앙 총리가 되기 전까지 트래킹 레코드가 있는 사람이란 그게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그 구자라트 주의 주 총리로 12년간 재직을 하면서 그 구자라트 주를 갖다가 그 인도 29개 주에서 가장 잘 사는 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그 나렌드라 모디 총리거든요. 그래서 12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인도 국민들이 아, 저 사람이야말로 준비된 중앙 총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찍어줬어요. 어떻게 주가 잘 살게 돼요? 또 그 이른바 주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가 갑자기 잘 살게 된다 이런 건데 그걸 도지사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인프라를 갖다 이제 개발을 하는데 그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주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자본을 아니면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서 구자라트 주의 재반 인프라를 갖다가 그게 도로가 되던 아니면 항만이 되던 아니면 통신이 되던 그 저기 그 교량이 되던 그런 네. 걸 갖다 이제 많이 이제 확충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런 거죠. 그 웨스트 벵갈이 인도에서는 그 가장 늦게까지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남아 있는 주거든요. 웨스트 벵갈 주. 그게 이제 콜카타를 품고 있습니다. 콜카타. 우리가 왜 그 시인 타고르가 동방의 등불이라고 한국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타고르 그 콜카타가 속한 주가 웨스트 벵갈인데 가장 늦게까지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트 벵갈의 정치인이 마마타라는 여자 정치인이 굉장히 오랜 동안 집권을 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저기 재반 정책을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타타 그룹 말씀한 자동차가 있잖아요. 네. 타타 자동차가. 네. 그 자동차를 갖다가 웨스트벵갈 주에 있는 그 한 도시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게 한 3천억 원 정도 투자인데. 그 투자 규모인데 그걸 갖다가 하려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못했습니다. 왜? 그 저기 웨스트벵갈주에서 반대를 해가지고서 못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대목에 모디가 나서서 모디 총리가 나서서 그때는 이제 구자라트 주의 주총리로 있을 때죠. 어 그러지 마. 우리한테 와라. 우리한테 와. 그래서 아. 그걸 갖다가 이제 유치를 했거든요. 유치를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1년, 2년, 3년 사이에 그 타타 자동차가 쓰니까 포드도 들어오고 다른 자동차 회사도 들어오면서 거기가 자동차 회사의 그 집산지 메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지금 울산 되어버린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네.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히 기업인들이 보기엔 젊은이들이 보기엔 아, 저 사람이야말로 개방되고 투자 유치도 잘하고 어, 뭐 이런 의미에서 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최근에 좀 근데 약간 인기가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는 좀 떨어졌고 그게 이제 특히 그 작년 말에 그 주의회 선거가 있었었는데 거기서 조금 고배를 마셨거든요. 근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연임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 사실 그 사이에 이제 파키스탄하고 어, 국경에서 이제 서로 부딪히면서 그렇죠. 어, 싸우는 국 뭐 국지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 수십 명이 사상을 하고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모디가 상당히 자기의 스탠스를 갖다가 강력한 지도자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가 됐어요. 네네. 그 바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총리 선거가 지난 5월 달에 있었었는데 영향을 받은 거죠. 어, 선거 직전에. 네. 네,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디를 평가를 할 때는 모디 총리를 평가할 때는 어, 그 모디 총리가 가져왔던 어떤 경제에 대한 개방성 어, 그다음에 투자 유치 네. 그리고 경제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이 인도라는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어필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네.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